가장 우려스러웠던 것들은 계속해서 저희 선생님께서 좀 많이 아프셨어요. 그게 거의 한 1년 정도 가까이 계속해서 질병을 좀 많이 걸리셔서, 그래서 이거를 같이 인터뷰를 혹시 진행을 해볼까 했을 때 선생님께서 이제 일을 그만두는 쪽이 낫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실장님은 2년 동안 같이 일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들어오시기 전에도 약간 실장님은 그런 증상이 있었나요? 뭔가? 아니요, 전혀 없다 하셨었어요. 여기 와서 네, 그런 증상이 생기신 안 그래도 거. 그거에 대해서도 혹시 이런 일들이 전에도 있으셨냐, 이렇게 자주 아프거나 아니면은 자주 이렇게 이명이 좀 많이 들리나 이제 여쭤보니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여기 들어오시고 나서 좀 이명이며 이제 몸이 안 좋아지시고 계속 사고가 날 뻔하고 약간 그런 요소들이 생긴 거네요. 네, 맞아요. 나가시면 그냥 괜찮아지셨다고 여기서. 네, 맞아요.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아프거나 뭐 그런 것들이 여기만 벗어나면은 원래대로 돌아오고. 근데 사고 날 뻔도 많이 하셨다고 하는 거 보면은 여러 가지를 좀 추측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그럼 회원님들이 뭔가를 보거나 뭐 느끼신 거는 없을까요? 왜냐면은 이제 사장님이나 이렇게 직원분들이 보실 정도면 이제 점점 뭔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런 말씀은 아예 일절 없으셨어요. 이게 신기해. 여기는 저번 주에 캠방을 했던 필라테스 왼팔의 집이고요. 지금 정면에 보이는 여기 불투명 유리 있잖아요. 캐포머 룸이라는 곳인데 이렇게 여기 카운터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구도가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지금 카노가 보이는 저쪽 라인이 캠방에서 제가 봤던 거울 요 라인이고, 근데 지금 카누가 앞에 서 있잖아요. 카누가 앞에 서 있는데 여기 아래로는 다리, 위에는 상체. 그렇다는 것은 키가 2m 이상이 넘는다는 건데, 그것 또한 아니면은 상하체가 따로 움직인다거나. 지금 제가 앉아있는 장소에서 이 자리에서 제일 많은 현상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실장님이 어떻게 좀 우연찮게 이런 타이밍에 또 그만두셨어요. 갑자기 캠방 이후 갑자기 그렇게 급하게 그만두신 이유가 뭐 지치신 것도 있겠죠. 2년 동안 버텼다고 하니까 우연인지 뭔지 좀 헷갈리는데, 만약에 그 실장님을 따라다니는 애라면 또 나갔을 때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야 되는데 또 그것도 아니야. 여기를 벗어나면 또 괜찮아지는 상황이었고. 쫙 둘러보도록 할게요. 가보자. 와, 이게 뭐야? 진짜 뭐가 뭔지 모르겠을 만한 물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제가 보는 위치는 여기 구석탱이었어요. 지금 정면에 보이는 구석. 여기서 또 카운터가 딱 정면, 아까 내가 앉아있던 거기에요. 지금 저기. 자, 그래, 여기 방이 있고. 문제의 이제 형체가 지나다닌다는 그 캐포머 룸. 와, 이게, 난 이런 거 처음 봐. 저도요. 여기 누워서 뭔가를 이렇게 하는 건가? 다리 걸어놓고 땡기고. 그렇게요, 부스처럼. 해보세요. 고양이 자세 해주세요. 찔렀어. 근데 거울을 여기를 보면은 끝과 끝에 돼 있어요. 네. 이쪽이랑 저기랑. 근데 여기서 만약에 사람이 비춰진다고 하면, 네, 과연 사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까? 지금 저기 정면 그 불투명 유리. 무슨 소리야? 애기 같은 소리. 그러니까 뭐 이상한 소리 난다 지금. 당연히 퇴근을 다 하고 이 안에 회원들이 없으니까 사람은 없겠죠. 여기 사람이 없는데 그걸 봤다는 거니까 그게 잘못 본 거 아니면 영가일 텐데, 섀도우일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조금 잘못 봤을 수도 있다. 몇 개 정도는 더 본 것도 있지만, 왜냐면 차량 그래도 빛 썸라이트 켜고 지나가니까 빛이 반사돼가지고 나도 그림자 서가지고 깜짝 놀란 게 있었는데, 마침 밖에가 또 이게 바로 도로가고 이러니까. 근데 그게 또 다르게 말하자면 까맣게 보였다니까. 차가 지나갈 때는 하얗게 보였거든 나는 전부다. 끝이요? 그런데 말입니다. 네. 저 여기 중간에 포지션 잘못 잡은 것 같은데. 더 해봐. 더 해보라고요? 그러면 저의 오늘 유작민 삑삑이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라고요? 오늘 나 그거 헌팅 시험 보는 거야? 먹방이다 처이라. 또 있네. 아 이쪽에서 난다. 어 이쪽. 어, 그지. 이미. 근데 그때 형이 캠방에서 봤을 때도 걔 이동 동선이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였잖아 또. 그치. 그때 당시에는 그랬는데 일단 뭐가 있는지부터 확인을 좀 해봐야지. 여기가 1대1 레슨 룸. 채찍이 있냐? 아 채찍이 아니구나. 아허. 1대1 레슨 룸에는 사방에 거울이 있다. 근데 여기서 녹화 소리가 났다. 아, 안녕하세요. 잘 보셨어요? 아이 힘들어. 왜? 뭐 봤어? 뭐 있어? 여기가 세아다 했던데죠? 여기는 이제 남자친구분께서 나는 그때까지 문방 중에서 최고라는 쎄. 내가 그 야경 넘버원 고스턴터 밑에 있는 사람으로서 내 초고로는 깨끗해. 여기는 걔가 오는 영역이 아니야. 진짜. 나 아, 지금 참 저기 녹화하셨대. 어? 여기 녹화해. 말고? 녹화하셨대. 녹화했다고? 녹화를 왜 했지? 캠방에서 그때 아 여기 녹화했어야 했네. 뭘 들은 거야? 아까 인터뷰 내용. 아니 아니 그거는 나 여기 이 방법인지 몰랐어. 야 녹화를 왜 했지? 큰일이네요. 아 미안 미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기에 녹화만 하고 들어오려고 시도는 했지만 못 들어왔어요. 왜 못 들어왔는 거? 아니 여기 없다니 지금 진짜 깨끗하다니까요. 이거 봐 깨끗하다니까. 안 뛴다니까 진짜로. 내 촉이 대단하다니까 요즘에. 자 여러분들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정확히 기억하세요. 이 방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아니 아니 또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지 말고요. 어, 튀는데? 방금 튀지 않았어. 나중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지요. 지금은 세컨. 아 참 이거 고장났네. 세컨. 형 이거 고장났다. 글쎄 이거 나중에 고장 들고 와서 고장났다. 세컨. 야 나한테 왜 그러세요 전부다 진짜. 아니 난 세컨. 이 세컨은 왜 세컨이죠? 방금 우리가 마을 총공에서 뒤따라 왔다가 기운이 남아서 탁삭 나간 거지. 그럼 왜 거울에서 잡힌 거지? 들어가서 거울 팅팅팅팅 팅팅팅팅 했죠. 거울로 다니나? 그러니까 거울이 이쪽 거울에도 한번 해봐. 그 좋은 반응이 없네. 너네 둘이 한 바퀴 돌았잖아. 어디야? 자 하나 둘 셋 할게. 어 하나 둘 셋 하면 손으로 찍게. 바로 할게. 아, 좀만 앞으로 가 같이. 어. 자 하나 둘 셋 거기? 아 따라하지 마 진짜. 아 무스 좀 느렸어. 내가 느렸다고? 어. 내가 여기 보고 있었는데 이거 뭐... 형 야, 내가 찍는데 똑같이 하려고 옆으로 똑같이 옆으로 썼잖아. 아 진짜. 그리고 네가 뒤로 해야지 재밌지. 아, 그래야 여영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이게 다 됐는데. 웃기고 있네. 형님 저기 확실합니다. 그래? 야 맞다 그럼 저희 가서 기장 체크 한번 해보자.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여기서 소리가 엄청나. 맞아. 근데 제보자님도 그거에 대해서 모른대. 예를 들어서 뭐 CCTV가 돌아가면 CCTV가 돌아가는 소리일 수도 있고 한데 그것도 아니고 이쪽 라인에서 소리가 계속 난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명도 여기서 오고 오케이 삐삐삐 야 여기도 거울에서 습관 튄다 진짜요? 어 거울이야? 거울이? 그치? 거울에 내 봐봐 진짜 가만히 있어 봐 우측부터 야 거울 아닌데 난 튀어 지금 여러분들 보면 이런 건물 내부에선 아예 튀지가 않아요. 근데 거울 라인에서 두세 개씩 튀는데 진짜 카노랑 무스 말대로 여기서 튀던 게 싹 사라지고 여기서 다시 튈 수도 있다라는 거는 그럼 거울 통해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지. 소리 이거 봐 CCTV 소리 아니거든 이거는. 자 그러면은 이쪽에도 거울이 있었지 아까. 네. 거울에서 튀었고. 네. 자 그래 고튜 키도록 하겠습니다 형아들. 고스트 티브 온. 그러면 얘가 지금 내가 안 보이는데 그러면 찾아야 된다는 거네. 거울 있는 방들을 다 문을 열어놓고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네. 어떤 이야기랑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그러면 동선 라인이 지금 여기 거울이 메인이잖아. A포인트로 하자. 여기 A포인트가 거울이 제일 많고 여기서 제일 많은 현상이 일어났고 고마워. 여기서 나오는 동선 라인에 따서 그럼 저 문 앞에다가 장비를 하나 설치를 하고 그리고 지금 제일 소리가 많이 나는 이 위치. 자 그러면 여기에 신규 장비 뀨가니를 정면으로 다 놓고 그리고 여기 문은 터널! 터널같이 생겼어. 어. 문을 닫고 여기 안에다가 그거 갖고 왔어? 그 띵동 그 소리 나는 거? 그 뀨관이 좀 꺼내줘. 어 여기 있다 여기 띵동. 어 그 띵동을 문을 닫고 여기 앞에다가 설치를 해줘. 자 이 뀨관이는 이제
앞에 센서가 달렸습니다. 얘가 센서고요. 320도 센서인데 일직선으로 쏘는 게 아니라 위아래 양옆으로다가 이제 반경이 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거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거 양 사이드에 있는 게 다 잡힙니다. 이제 스위치를 키면 이제 얘가 이제 작동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르골이랑 비슷하게 오르골에 딱 잡히면 띠디디딩 울리잖아요. 그것처럼 얘는 노랫소리가 나옵니다. 자 일단 세팅을 할게요. 좋겠다, 저 혼자 있을 때. 자, 여기다가 전방에 노트 하겠습니다. 곧 이게 센서 이렇게 올립니다. 자, 그리고 차임벨을 문을 닫아 놓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여기는 좀 시간이 가운데 빅빅이 나왔어요, 형님. 좋았다. 오케이. 자, 지금 세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분위기가 좀비 나올 것 같냐. 안녕하세요. 뭔가 거울에 뭐 지나갈 것 같은데. 그치. 빨려 들어간다. 계시면 소리 한번 내주세요, 콩. 근데 우리 보고 숨을 필요가 없잖아, 얘네가. 왜 숨어 있을까? 좀 지켜볼게요. 이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좀 두고 지켜봐야 되는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당사자인 약간 메인 목적이었던 실장님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염두를 해놓는 게 맞긴 해요. 혹여나 여기에 있었던 애가 딸려갔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하지 마라. 뭘? 이 안에 계십니까? 소리. 카운터 쪽에서. 뭐 애초에 저거는 신규 장비라 쳐도 다른 쪽이 너무 좋아하네. 지금 카운터에 삑삑이도 설치를 해놨는데 안 울린다고? 그러면 위치를 좀 바꿔보자. 불러내야 되잖아 어찌됐든. 어 무서워. 저예요? 어 갖고 와. 그 어 왜? 뭐라고 하나 말했어? 뭐라는 거야? 왜? 장비 이동할 거예요, 이게? 아니, 그렇게 크게 이동 안 할 거. 하고 제보자님이랑 실장님이 있었던 포지션에 무스랑 제가 또 그거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일단 저 문을 닫자. 네. 소리가 너무 나갈 것 같으니까 문을 닫고 똑같은 포지션에 똑같이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고튜 너도 켜라. 예. 자, 무스는 소파에 누워있고 장비 위치를 바꿀게. 여기서 만약에 아무 반응이 없다면 어이없네. 자, 입구를 옮겼어요. 어린. 그때 어린이 온 거 맞다. 여기서 형님 저희한테 반응이 없다면 얘들은 그 사람들한테만 형체를 드러낼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지.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와. 뭐라고 말했죠? 웅성웅성거리고 속삭이는 소리 들었다고 했던 거 같은데. 우리 누구를 원하고 계시나요? 너. 어? 응? 너를 원한다고? 형 몸을 가지려고 하나? 갑자기? 반응도 없는데? 야, 내 뒤에 여기 왜 자꾸 뚝뚝뚝뚝 소리가 난다 여기서? 거울. 오, 이 미친. 야. 거울 속에서 지켜보는 건가? 거울. 와, 야, 뭐냐 소름이 쫙 돋네 갑자기. 아니 뒤에서 뚝뚝뚝뚝 소리가 나길래 뒤로 돌았는데 이 거울 안에 있나요? 나는 당신이 가기를 원합니다. 아니 원한다네. 가기를 원한대. 가기를 원한다고? 아, 당신이 가기를 원한대. 이 안에 있습니까? 왜 가기를 원할까? 만약에 가기를 원한다면? 어 또 소리. 야 여기서 소리가 많이 나네. 위치를 좀 바꿔보자. 거울 통해서 얘네가 뭔가 움직이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거울 라인으로 이동을 해서 그 위치에서 반응이 오는지부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지금 아무런 장비가 작동을 안 하거든. 고불 켜주고 끼우관이 깨끗한 그냥 열어놔라 그냥 그렇게. 무사 뀨가니를 예? 갖고 와서 아까 EMF가 튄 저기 중간 세 번째 거울 앞에다가 놔줘. 어린 저기 세 번째 거울 정면
이곳은 내 장소입니다. 이거 봐, 야, 거울 이야기할 때마다 지 장소래. 자, 이렇게 하고 우리 다 찢어져 보자. 무스가 레슨실 가. 카노가 여기 방 들어가 봐. 내가 이쪽 방에 있을게. 어차피 뒤에서 저거 소리 나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안에 계시면 소리 한 번만 내주세요. 죽였어. 죽였어? 누구를 죽이신 건가요? 죽였어. 틱틱 소리는 제 뒤에서 나. 갇힌. 갇힌. 거울에 갇혔나요? 갇히다가 계속 나오네. 어디에 갇히신 거예요? 떠나십시오. 자꾸 나가래. 떠나래. 갇혔다. EMF가 튀었다고? 갑자기? 세카까지 쳤어요. 그냥 없다가? 잠깐만 형 이쪽 거를 확인해 볼게. 자신을 보여. 자신을 보여. 여긴 괜찮네. 응? 두 칸 정도? 거울 라인에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아, 이거 접니다. 두 칸, 세 칸? 여기, 여기 있어요? 아, 저렇게 놔뒀는데 갑자기 튀었다고? 좀 빠졌어. 근데 아까도 여기 태석동 보시네, 거울. 그치? 어. 같은데. 다른 쪽. 이쪽이 아니야? 너 비추니까 다른 쪽이래. 무스? 야, 재밌네. 야, 내가 곰곰이 생각이 드는 건데 지금 얘네가 진짜 못 나오는 걸까? 거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고 거울이 초점이잖아 지금. 거울로 이동을 한다고 하잖아 귀신들이. 그럼 그 길이면 거울에서 안 나오는 걸까? 못 나오는 걸까? 못 나오는 척을 하는 걸까? 못 나오는 척을 하는. 그리고 계속 갇혔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 못 나오는 척? 왜? 우리는 자기들의 표적이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형체를 드러냈다며. 형상을 보여주고. 우리가 이때까지의 자료만 봤을 때 형이 못 나오는 척인 것 같다는 거죠. 근데 형, 고박 그냥 이거 좀 불러내려고 들었는데 말 진짜 많다. 한번 들어보자. 진짜로. 응. 뒤에 있어. 뒤에 있어라고. 있어. 아까도 내 뒤였어, 거울. 저 사람 뒤에 있어? 너 뒤에! 아, 미쳐봐봐! 들었어, 여자 목소리로 방금. 너 뒤에! 카운터야! 뒤에 있다! 또 뒤에 있다! 또 뒤에 있다! 어? 터졌어? 어. 갑자기 꺼졌다고? 지금 뭐가 꺼진 거 처음이야. 우와, 아예 전원 나갔는데? 형 맞죠? 내가 아예 안 하는 거 여기 있잖아 버튼 누르는 게 켜져? 켜지게? 켜져 켜져? 켜져 켜져. 야 그러면 아까 거울이란 단어가 나왔을 때도 내 뒤였고 지금도 너의 뒤에 네 뒤에 그 말은 거울이 초점이 1번 그리고 우리의 뒤는 지금 제일 많은 상황을 겪었던 카운터 라인인데 그거 아니면 무스가 있는 저기 1대1 PT룸 뒤? 뒤에 있다고 했을 때 제가 형 가르치면서 저기 뒤에 있냐고 했을 때 니 뒤에라고 했잖아요. 그럼 니 뒤면은 여기 카운터잖아. 아 내 뒤? 니 뒤? 여기서 안 나오는 거 아닐까 형님? 아까 들어왔으면 무조건 이 모션 감지 이거 올렸을 거고 지금 형한테서 나 뒤로 왔었으면 이게 울리고 왔었어야 되잖아요. 그치. 그 말은 즉슨 이 방에서 안 나왔다는 거야. 갇혀있다는 거야. 그 말 토대로 우리 집이야. 중독. 와, 우리 집이야. 우리 집이래. 우와 야 점점 소름이 돋네 우리 집? 이 공간이 자기 거네? 그러면? 그럼 지금 너 말대로 카노가 있는 여기에 그럼 한위가 있는 거고 한위가 움직이는 거일 수도 있고 구역마다 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건데 결국은 한위라고 칭하면 한위는 요 안에서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않은 상황이야 그러면 지금 카노가 있는 방에서 그래야 말이 되죠 어. 일단 우리가 장비를 놨기 때문에
거울 라인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거울 타고 이동을 하는 한 위일지 두 위일지 그게 판단이 지금 빡센데 거울이 많으니까 거울을 가리고 오픈할 수도 없고 맞죠? 그니까 이게 거울 집 자 규관이도 반응 하나도 없습니다 네. 네 여기는 뭐 솔직히 말해서 중고 물품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게 각종 회원분들 일반인분들이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어가지고 뭐 중고 물품을 좀 연관짓기는 좀 너무 광범위한 곳이고 사람을 따라왔냐 아니면 여기 머물던 애들이냐부터 파악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거기에 중심적인 게 실장님이 있었는데 실장님이 빠져버린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가 헌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뒤쪽 라인에서 머물고 있고 거울 라인으로 이동을 하는 거일 수도 있고 카노 말대로 이 방 안에서 못 나가고 안 나가는 척하는 애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거울을 타고 다니는 건 맞을까요 형님? 거울을 타고 다니는 게 맞냐고? 네 맞을까요? 무조건이라고? 무조건이란 건 없지 거울을 타고 다닌다면 장비가 안 올리는 게 이해는 돼 왜냐면은 우리가 거울 앞에마다 장비를 다 놓을 수가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해봐야 내가 지금 뀨관이를 세 번째 거울 하나 앞에다가 놨지 아까도 봤다시피 너가 말한 것처럼 어떤 거울에서 튀는 게 정해져 있지가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모아야 되겠다 그러면 불러서 모아야겠다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 자 이렇게 하자 여기서 애들이 안 나오잖아 진을 치고 날 죽여버리고 싶어 어? 널 죽여버리고 싶다는데 미쳤나 봐 점점 위협적인데? 그 오색 실로 이제 종이 인형을 걸고 쭉 해서 진을 친 다음에 그럼 얘네가 바람이든 뭐든 아무것도 없는 방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에어컨도 없고 그래서 이 방에서 현상도 많았고 지나가는 것도 많이 봤다고 하니까 여기에 걸고 장비를 입구에다 놓고 고박을 진행을 해서 이쪽에다 땡겨보자 그럼 반응이 올까? 고박 들어가자 열려있네 뭐야 으쌰 고맙고 앉아서 봐봐 앉아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와보시겠어요? 수모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오르골 계속 올린다 당신 어디서 오셨죠? 분명히 내 차 시한상이냐? 왜 흔들흔들 올리는 거 같지? 당신은 그곳에 왜 있어요? 있던 분이십니까? 오르골 엄청 올린다 입구 당신 지금 어디 있죠? 당신 지금 어디 있어요? 이쪽으로 와주세요 지금 카운터 방향 라인으로다가 오르골을 설치했는데 오르골은 계속 반응이 오거든 당신이 카운터 쪽에 있습니까? 야 아니면 잠깐만 꺼봐봐 다시 오세요 다시 오세요 소리만 줄여보라고 아니면 실장님이 그만뒀었잖아 네. 지금 찾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럴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실장님이 여기 출근하셨을 때마다 계속 뭔가의 현상이 일어났잖아 이상한 현상들 그리고 뭔가 온 것들 뭐 이런 걸 떠나서 근데 지금 실장님이 그만뒀지 갑자기 근데 실장님은 여길 나가면은 몸이 괜찮으셨다고 그랬어 근데 그 외적으로는 뭐 사고가 날 뻔하는 건 솔직히 뭐 누구나도 그럴 수도 있긴 하잖아 그치. 뭐 그런 거는 근데 여기를 벗어남과 동시에 약간 뾰로롱 하는 느낌처럼 이제 몸이 괜찮아졌다고 하시는데 그럼 여기에 머물던 애가 바깥을 못 나간 이유가 뭘까라는 거야 실장님이 그만뒀으니까 실장님 목표물이 없어지니까 찾고 있을 수도 있지 그리고 나갔을 때는 현상이 없었고 말끔해졌다는 걸 보면 못 따라 나가는 거일 수도 있지 그치. 이 안에서 왜? 여기 내가 앉아있으면 그림자가 4개에서 5개 겹쳐보여 여기 무스도 좀 이따 앉아보고 형도 앉아보면 알는데 4개 5개의 나의 그림자가 다다다다닥 뒤에까지 있거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냐면 각출지이거든 내 모양이 머리통이 마지막에 있는 게 안 움직였다니까 그래서 내가 계속 뒤에만 앉아 잘 움직이고 있다 뭐? 형이 여기 앉아보면 알아 불 끄고 무스가 여기 가서 앉아봐 내가 뭐 보고 얘기하는지를 알아 여기 앉아서 무쌰 네 머리가 움직이는 거 봐봐 네 머리가 뒤에 내다섯 개가 생겨 근데 마지막에 제일 끝에 있는 게 안 움직여서 싸니까
우리 집이래. 야, 또 거울 이야기하니까 우리 집이래잖아. 루사, 이 형체가 뭔지는 알겠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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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어? 여기 지금 가만히 있지? 아닌가? 뒤에 여러분들은 지금 두세 개밖에 안 보일 거예요, 지금 모니터 영상. 근데 우리가 앉으면 우리 시각에는 다섯 명이 보이거든? 어, 잠깐만. 다섯 명이 보이는데, 형. 다섯 명이 보면 도레미파솔로 이렇게 딱딱딱딱딱 다섯 개로 겹쳐있어, 사람이 앉아있다 보니까. 근데 다섯 번째가 여섯 번째 앉아있던 게 물체가 안 움직이길래 미쳤나 싶어가지고 또 움직이는데 이제 움직이더라고. 근데 말이 안 되지. 그니까. 나 진짜 거짓말하고 다른 거 봤어요. 아이, 뭔. 아니, 저, 저기서 저 안 움직이세요. 형 이겼다니까, 저기 끝에서? 움직여봐, 거울. 아, 미쳤네. 형, 움직여봐, 진짜로. 내가 그냥 말하는 거 아니라니까, 형 형체를 보면서 움직여봐. 형, 내가 무슨 그림자 말하는지는 알겠지. 어, 뭔지는, 뭐 말하는지는 알 것 같아. 저 끝에 있는 거. 맨 뒤에 있는 거. 그게 안 움직였다니까, 진짜 한 번. 난 다른 거 봤어. 난 이거 하면서 여우 형이 움직이는 걸로 봤어. 여우 형 가만히 있는데. 어? 내가 그럼 여우 형을 그렇게 본 건가? 나도. 여우 형이 움직이는 걸 봤어. 근데 여우 형 봤고 여우 형 가만히 있어. 아니야, 야 봐봐. 여기 앉았을 때 이 간격이 완전 옆에 있어 지금. 내가 일부러 무스가 여기 앉아 있는 걸 보면서 보고 있거든? 야, 이거 뭐가 있긴 있다. 그러니까 너네가 느낀 게 난 또 다른 게 있었어. 지금 여기 다 앉았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맨 끝에 중앙에 있는 내가 있어. 근데 얘가 존나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요, 아들? 얘가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 무스 쪽으로 싹 움직였어. 야, 이거 무슨 괴담에 나오는 그거.